주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또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오늘도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 여러분들이 뜻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갖고 오는 이 공손운동장을 가득 채워주신 군민 여러분, 또 이거장 축제에 참여하신 축하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자랑을 맞아주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오늘은 전라남도 중앙부에 위치한 화순군을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하면은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죠. 우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로 고인들 군이야말로 세계적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룡의 그 바위 발자기는 여기 오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또 운주사의 구충 석탑, 뭐 보물 유물이, 유산이 정말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또 향교 사당 그리고 정자 누각이 여기저기 있어서 정말로 선비의 뒷자취가 한눈에 보이는 고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탐스러운 자연님, 정말 저건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또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온천이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고장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오늘 초대 가수는 우리나라 트로트계의 큰형, 정말로 국민 가수입니다. 현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아비생. 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 편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설운동장을 메우신 가운데 즐거운 표정으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대에 나오시기 위해서 또 이 고장의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심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다 이 고장의 대표입니다. 아신다고 응원하시고 모르신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꼭같이 응원을 하셔서 평소보다도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순 동면의 대단한 너 조지영입니다. 대단한 너. 최고 락커의 문형훈입니다. 뭐야 이거? 거리에 지쳐버린 사람들의 한숨 속에 밀어버린 나를 보았지. 라라라라 이런 것이 시절 반짝이던 눈망울로 그렇게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간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이게 내게 그 무엇도 힘들 거라 생각진 않아.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게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오던 내 모습을 찾아간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간 거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다음 여러분 인사하세요. 넘치는 정중한 길을 여러분께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더 힘찬 연어들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아이고 젊은 청년 두 분 인사하세요. 박수민이야. 김민암, 김경평. 한 몸매 조리 좋아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너 돌아보지 마. 너 힘든 내 모습 너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꾸겨진 생활 속에 지쳤어.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넌만은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가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가까이 좀 오세요. 아주 두 분 호흡이 잘 맞네요.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저희는 하수 농주에서 토박이로 불알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빛만 봐도 나는 우리는 불알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 아니 뭐 친구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친구지 뭐 그래요. 이 노래자랑을 보면은 참 뭐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또 요새는 뭐 신동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오면 꼭 뭔가 재밌는 걸 많이 하거든요. 이 두 분은 또 무슨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 먼저 저의 이역제 스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역제 스텝. 예, 예. 아, 스텝. 예. 아, 그러니까 율동이 움직이는 거네. 그쵸. 좋습니다. 이역제. 트로트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트로트 음악. 아무거나 좀. 네, 예, 트로트 나는, 음악. 오케이. 좋습니다. 트로트 음악 시작.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예. 좋아요. 박수 주시고 또 하나 뭐 만사마 댄스라고 같이 만사마 댄스. 예, 예. 둘이서 같이. 예,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좋지요. 자 음악 주세요. 노래자랑 진행하다 보면 가끔 제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말려드는 걸. 어쨌든 화순하면은 참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재밌게 끌고 가겠느냐 참 기대가 됩니다.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전원의 고장 화순. 정말 여러분들 다 화합하고 한화돼서 8만 인구가 열심히 살아가는 오손도손 인정 깊은 고장입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날씨가 꾸물꾸물 하다가도 저분만 심사석에 앉으면 쨍 하고 개요.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요새 이 전국 노래자랑하고 자매 프로라고 합니다만은 KBS 제2라디오의 희망가요 그러면 대단한 인기죠. 재미있게 진행하는 작곡가 이호섭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께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새 노래 다 잘하시고 또 노래
들으시는 것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강민주 양이 나옵니다. 톡톡 쏘는 남자.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자랑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밤이 외로운 여자 화순의 마지막 남은 노처녀 박현아입니다. 네. 아유, 화순의 마지막 남은 노처녀께서 나오셨네. 아이 그러십니까? 네. 네. 아이 뭐 요새는 또 뭐 그건 뭐 그렇게 바삐 서둘지 않는다고 그래. 예, 그래요. 예. 이러다가 홍기를 예. 놓쳤습니다. 아 그래요? 놓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내 인연인지도 모르죠. 뭐 예. 하시는 일이 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예, 응급구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아, 예. 응급구조사. 예. 1급.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그 인공호흡도 하셔야 되고, 예. 그죠? 네. 뭐 하는 게 많을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게. 아, 우리 성, 예? 성 오빠가 네. 모델이 한번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모델이 예. 되달라고? 예. 제가 아직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다. 예, 예. 환자. 아, 근데. 우리 그 같이 댕기는 일행 중에 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예. 하나 있어. 예. 네.
특히 여자분이 나와서 뭐 실어본다 그러면 꼭 자기를 뽑아달래. 아, 재동아, 돼지 아빠 나와라. 에이 어쩐지 그냥 그렇더라 참. 이분 봐요. 얼마나 미끄래. 우리 저 우리 일행 중에 마지막 남은 총각이야. 저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구세식 웃던 분이 아니에요. 나를 그 구해주는 분, 아주 그런 분을 만났는데. 예, 한번 누워보시죠. 누워봐. 예. 누워봐. 립스틱 발랐는데 이거 괜찮으시죠? 이건 무슨 이거 참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대더니 나 이런. 누워봐. 너무 입을 다시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돼요. 그래요. 아니 호흡을 좀. 이분이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예. 호흡을 좀 이렇게 좀. 예, 호흡이 거칠어져서 지금 심장이 멈추셨거든요. 심장이 멈췄다. 예, 심폐소생술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예, 큰일 났네 이거죠. 예, 심장 그 심장 박동부터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래. 옳지 들이다보. 아, 그게 다 많이 뒀어. 심장이 섰는데 왜 또 소리 올라오냐? 예, 심장 멈췄습니다 지금 제발. 심장이 섰어 지금. 예, 공과사를 구분을 하셔야죠. 공과사를 구분이지. 옳지. 예, 심장 박동이 없고요. 예. 호흡도 없습니다. 자, 인공호흡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먼저 확보해 주시고요. 옳지, 옳지. 예, 코를 막아줍니다, 꽉. 코를 꽉 막아. 한참 걸려야 돼. 입을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예. 왜 입을 벌리려는데 왜 다리가 올라가냐?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요. 어, 공기를 넣어야 돼. 공기를 그래야 통해. 예, 이 상태에서 두 번 예. 불어넣기 하겠습니다. 예, 예. 불어넣기. 됐냐? 됐어! 됐어! 아니 진짜하네. 그럼 구조원이 진짜하지 가짜는 나 이런. 여봐 두 방이라 그랬는데 한 방에 살아났어 너는. 그 얼마나 복이야. 어휴. 그때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때? 아 죽이죠 이거. 심장이 섰는데 무슨 기분을 알아 이런. 들어가! 들어가! 나 이런 참 감사합니다. 그거 참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나에겐 당신밖에. 나에겐 당신밖에 좋은 노래입니다. 박수. 그런데 왜 당신은 떠나시려 합니까?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별이 슬픈 거라며 생각말다 인사하세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노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여자 이효심입니다. 정말 좋았네. 세월
남자분 인사하세요. 오메 오메 똑똑한 우리 하순 아지마제들 겁나게 아부렀네. 허벌나게 반갑소. 똑똑한 남자 박종팔이요. 똑똑한 여자. 똑똑하신 분들 일어서서 한마당 춤도 추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당신은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허버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습니다. 이거 재미나게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네. 마이크 대시고요. 예. 7학년 1반 유옥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바람 같은 사람. 그래. 아니 여기서 잘못해서. 아니 여기서 잘못해서. 이러세요. 이러세요. 여기서 잘못해서. 내가 야단칠게 걱정 말아. 예. 가면서 거기 서세요. 누구까지 말도 하려고 했지.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서시라고. 거기 야단치는 건 내니까 염려 마시고. 네. 자, 그러면은 예, 지금 나오신 분은 연세가 71세. 예. 아니, 정말 당당하십니다. 돼지띠랑. 뭐 입으신 의상은 그냥 지금 뭐 한 갓 17 된 것 같이 입으셨는데 노래 곡목이 파랑 같은 사람. 김국환. 아,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 자, 한 번 다시 해줘요. 파랑 같은 사람. 알았어. 아, 참.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자, 박수 받으시고. 하따 증오게 즐겨 부르네. 이게 재미지요. 뭐 그렇죠? 또 무대 한번 이렇게 나오시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가지라도 더 오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편.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술이란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신기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치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술엔 한수의 시를 두 잔 술엔 풍류를 담고 그 술잔을 의리와
숨마신다. 세월이 미워질 때 술을 따르면 인생 살보다 깊은 걸 있게 해주는 술이라 그만하세 술엔 철학도 있고 두 잔 술엔 가락도 있지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그때가 그리웠구나. 얼큰이 혼자 감사합니다.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뭘 또 이렇게 그냥 바짝바짝 그걸 가지고 나오셨나. 아이고 그래요. 이거는 파프리카라고 하는 건데 저희 하순 도곡에서 6만 평에 달하는 그 돼지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네. 한번 드셔보셔요. 이거 그냥 먹으면 매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드셔보시란께 어디가 그냥... 좋냐. 한번 드셔보시오. 맞나요? 우찌개 향긋한 게 예. 짭짤한 게 예. 단 게 예. 아이 그러네. 오메 우찌아스케라 한번 잡수고 다 아셔버렸네. 근데 이 파프리카 어디가 좋냐면 예. 어디가 비타민 좋은가? 덩어리 비판 덩어리에다가 어. 온갖 고기 요리는 다 아. 최고. 그리고 여기에 외국으로 지금 수출원이라고 저희에는 조금밖에 못 올 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예. 이것만 있냐 예. 불미나리하고 인증습이 만납서 인증습이 아, 그래갖고 탄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송이 오빠 드셔보시오. 네. 예. 근데 잠깐 스톱. 그냥 잡수면 맛이 없어. 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잘 보여 이렇게. 이거는 집으로 냈지라잉. 이거는 집에 열 배를 농축을 시켜갖고 환으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안나 못 줘. 야. 왔다 징합서 징해 진짜 이것이 바로 징하다는 것이요. 웃자요. 근데 달아. 그래 달게 생겼지. 벌써 피골가 싹 풀려버리신디. 간에도 좋고 진짜 드셔보셨죠? 아니 금방 간이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저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이쁜 이유를 아십니까? 식사를 한 끼도 안 걸르고 우리 청정고 고을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갖고 몇 끼마다 밥을 먹었더니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이쁘게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쪽에 청정골 쌀. 아 예.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이게 다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거 같고 보기만 해도 기름이 졸르르 흐르는 거 같아. 이게 참 기분입니다. 이게 한알한알이 네. 다 군민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아니겠어요? 네.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아주 좀 든든하게 자시기 바랍니다. 네. 너네는 무슨 짱가? 예.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장난치지만 나는 놀리지도 마.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기지간에 흐른 자세대로 내 마음을 알고 운이 많아 듣다 사람 때문에 쓰러져버린 내가 막막하지만 살고 싶진 않지만 남자답게 그렇게 흠껏 살아봐봐. 세월이 가면 너무 힘든 이구을 한 잔 똘사랑을 노래 돌아서네 무장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회던져 습니다. 여자분 인사하세요. 화순의 보아 박미아입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에 정말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부르십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 고장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니까 평소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 편.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코 흘리게 코 흘리게 재미있죠 노래 곡목이? 네 가수 이름은 정정합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떠나가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성인가의 신바람 양동민입니다. 내 사랑 유리 불러드립니다. 유리 너를 위해서라면 내 작은 사랑도 모두 다 주었지. 유리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는 몰라. 유리 너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유리 오 나의 유리 하신 분 인사하세요. 트로트의 자존심 정남입니다. 화장을 지우는 여자. 노을 속에 사라지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 만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흰끝빛 웃음을 그리다가 들여왔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에 이슬 맺히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한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는 여자.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화순의 얼짱 정금이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바보야. 정말 어려운 예선을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긴장도 되셨지만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노래 실력을 마음껏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고장의 자랑 많이 들었습니다. 자, 심사석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구수한 남쪽 아저씨 송대관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
사랑해서 미안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전라남도 화순군 편. 이 무대의 주인이 돼서 열심히 노래하신 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수고의 박수를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순군 편 입상자가 결정이 돼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석에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돌을 달았습니다. 인기상이 세 분이 뽑혔습니다. 세 팀. 먼저 포기하지마 김경표 조우리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강민주 씨가 기념품 증정하고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네. 의미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박현아 씨 응급구조사. 좋은 해피디 빨리 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기철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기상 세 번째 분입니다. 세 번째 분 대단한 놈 조기영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정아 씨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네, 요새 아주 노래 공복이 긴 게 많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형. 네, 네, 축하합니다. 강민준 씨가 네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기념품 증정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뭐 젊음이 정말 많은 풍선했습니다. 뭐야 이건 문형훈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가수 송대관 씨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이영남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군수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조약돌 사랑 불러주신 조수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 받으시고 네 입상 메달 증정하고 네 축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여러분 자리는 불편하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전라남도 화순군 편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공제에서 상품권을, 농협 이쇼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번체 만체 돌아서는 조약.